낙조는 개돼지들 라디오 반민특위 35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적 궁짜 이건 제목은 아니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제목입니다. 아니 근데 제목보다 수식 바꾸자 바꾸자 했는데 우리 다 바빠놓으니까 닭쫓는 개돼지들 이거 지금 지났어요 유행.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개돼지들이 아니라 국민 영웅들 아닙니까 지금. 아, 누가 뭐래도 이제 자조적인 수식이 어울리지 않는 국면이 도래한 지가 언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뭐 이 제목은 뭐 딴 수식 없어도 청취자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디를 쳐들어가는지 누가 안 나오는지 그 내용으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역사 방송이긴 한데 이 하루하루가 진짜 1년 같습니다. 실제 사회과학적으로 봐도 하루하루가 예전의 역사 1년에 뭔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에 준할 만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비상한 시국에 또 심지어 지난 방송에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 네. 에마 부인. 아 에마 부인을 원, 했는데 네. 무슨 얘기들을 풀었었는지. 순진 부인 깜빵 갔네. 아 깜빵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 느낌 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이 비상한 시국에 특별한 게스트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두 달에 한 번은 나와줄게. 계약서 쓰셨나요 실장님? 아니요 그, 요즘 그 검찰 보니까 계약서 쓰면 안 되겠어. 오늘 써야 되겠는데. 아 우리 실장님도 나오시긴 했지만 지난 촛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네. 네.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죠. 곽 박사, 제가 못 봤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알았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디 있었는데요? 아, 진짜로. 저는, 봤나? 저는 생각이 안 나네. 저희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 아들 셋? 10살, 7살, 4살짜리 아들까지, 막둥이까지 데리고 전부 다 나갔는데 우리 처가, 저희 아내가 이런 막 집회, 진보 진영 쪽에 이쪽에 별 연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가면 싫어하잖아요. 네, 가면 남편 또, 때문에. 당신 그죠? 당신네 사람들 또 막 보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또 왔는데 아이 뭐 그래도 뭐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아 실제로 처음에 집회를 시작하고 쭉 이어지는 동안 제가 안면 있는 사람 딱 두 명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야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정말 곽 박사 인간관계를 느껴야죠. 아니 실제 야 평소에 이런 촛불이라든가 집회를 전혀 모르시던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구나.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곽 박사님처럼 우리 아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갔는데 진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백남기 농민 연결식이 끝날 무렵부터 진짜 광장이 막 터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길이 없어서 도로로 들어오면서 도로를 쫙 넓힌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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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 제가 좀 일찍 가서 앞쪽에 좀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 경험을 저 다시 했거든요. 네. 진짜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많이 온 줄 정말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걷고 행진을 하는데 막 되게 촘촘히 걷죠. 앞뒤 간격이 되게 힘들더라고. 촘촘해. 막 힘들어요. 숨이 약간 막혀서. 네, 그 앞사람 신발 밟을까 봐 걱정될 정도로 촘촘한 간격으로 그리고 행진도 되게 빨라. 막 뭔가 막 당장 어디로 쳐들어갈 것 같은 이 발걸음으로 막 행진을 하는데 또 인도에 서서 막 박수 쳐주는 시민들 막 환호 보내시는 시민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와 이제 진짜 뭐가 올려나 보다. 이런 생각 진짜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제 여동생 남편이랑 제가 걸었거든요. 행진할 때. 근데 앞에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여동생 남편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남편이 저보고 누군지 아세요?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그러지만 한참 걷지만 아 맞다. 애들 유치원 선생님이시네.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원래 촛불 나오는 범죄 사람들이 이런데 상상을 그 범죄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딱 또 매일 보던 매일 아침마다 애를 데려다 주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상하던 범죄가 아니니까 딱 기억이 안 난 거죠. 그렇지만 유치원 선생님이면서 부원장님이시거든요. 애들을 맞아주는 입구에서. 그렇더라 신기하더라. 아니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77, 8 이제
곧 있으면 80...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시어머니 연세가 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집회를 나가려고 근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가기가 조금 밤에 늦게까지 있고 네. 싶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토요일 날 아기 좀 봐달라고 이제 남편이 어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왜 촛불 집회 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 이랬다. 아우 나도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우리 어머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 78인데 네. 우리 어머님도 나오고 싶은 거야. 저희 어머니는 또 다음 주에 나가겠다고. 네. 저는 제 큰아들 이제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촛불 집회를 보고 야 내일 학교 가서 자랑하라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딱 갔어요. 근데 갔다 오던 애가 울상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뭐라 그랬냐면 촛불 집회 갔다고 자랑을 막 하는데 자기 친구는 앞에 발언대 나가서 발언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아니 내 친구는 그 발언했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와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아 좀 그렇더라고. 걔네 집에 가보니까 세월호 뭐가 있던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 진짜 요즘에 왜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생전 집회 안 나가는 사람이 집회 나가는 게 하나의 대세라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그 핸드폰이 와가지고. 네. 실제는 혹시 나오셨나요? 예, 네, 물론 나갔죠. 네. 딸은 딸대로 나는 나대로. 네. 집은 누가 지켜야 된대. 야 정말 그렇습니다. 딸은 딸대로 나는 나대로. 야 진짜 난 언제 그런 세상에 오나. 근데 우리 딸 이제 한 우리 딸도 나이가 한 21, 22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 딸이 처음으로 이 거리에 나간 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광우병 소파동 네. 때 네. 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대학생 나이가 돼서 나가는데 그 갑자기 그 얘기 나더라고. 2008년도에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저도 집회 나가면 제 아내나 별로 이렇게 말리진 않아도 탐탁치는 않게 얘기했어요. 꼭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나가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뭐 뒷골 땡기는 얘기예요. 나들으란 소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당시 부인도 나가야 된다고 하고 문제 우리 딸이 제일 과격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부모의 사주가 아니다. 중학교 했는데 그 광우병 받아 이 아이들이 뭐냐면 이게 제일 두려웠던 게 이 값싸고 질 좋고 맛있다는 그 MB의 표현이 네. 우리는 약 비웃었지만 기분 나빴지만 아이들은 뭐냐 이게 급식으로 간다고 알아챈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네. 한번 먹을 땐 잘 안 걸립니다. 광우병이. 근데 지속적으로 유치원 2년, 맞아요. 어린이집 1년 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네. 15년이야. 15년을 지속적으로 미국서를 먹었을 경우에 광우병 확률이 공포거든. 그때 우리 딸이 얘기한 게 나가 잘 때 얼마나 웃겼냐면 아버지 나 오늘 대자보 썼다는 거야. 어디서 추수 들은지 대자보란 말을. 어디다 썼는데 했더니 칠판에다 썼대요. 2008년 62 토요일이거든. 그러니까 금요일날 칠판에 썼다는데 뭐라고 썼냐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미국 소고기 먹고 죽으삼 이렇게 썼다고 썼어. 그 딸이 첫 외출이 된 건데 우리 딸에게는. 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때 많이 바뀌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 올해 저보다 더 집에서 흥분을 많이 했어요. 안 나갈수록 흥분하는 사람들 많잖아. 못 나갈수록. 네, 근데 이번에 저도 나갔었어요. 네, 나갔었고 뭐 늘 얘기하죠. 민주주의는 현대전은 과학전이지만 민주주의는 쪽수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앞서서 뭐 이렇게 마이크 안 잡아도 돼요. 네. 작은 돌들 하나씩 쌓여서 성벽을 만들듯이. 야, 아, 제가 오늘 가서 네. 네,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네, 박근혜 씨, 저도 맛있다고. 그 처가 지방에 강연이 있어갖고 아기들이 처가 처제네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처제네 집에 있을 건데 처제랑 나왔다는 거예요. 촛불을 그래서 전 딴 데 있다. 그럼 야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며칠 못 봤으니까. 얼굴 좀 보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뭐 어디 있대 그래.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 내려서 빨리 보려고 딱 했는데 딱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전화했잖아요. 그래 다음에 보자. 갈 길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 없어. 제가 그렇죠. 시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려니까 이건 20분 막 사람들 헤쳐서 가도 20분 30분이겠더라고. 그래서 아유 아니다 그냥 이모랑 이따가 잘 들어가라 그러고 포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촛불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2002년에도 수배자였고 아, 그러셨네, 2004년에도 진짜? 수배자였고 네. 2008년에는 감옥에 있었고 안 됐네. 이전에 촛불도 많이 봤지만
이 촛불은 아, 이 국민들 눈빛 결기 이게 그냥 축제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기운에서 뭔가 시청과 네. 광화문 사이에 뭔가 위에 뭔가 전기가 막 올라가는 이런 느낌? 오, 이분들은 그냥 막 새누리당이 아무리 저렇게 뭐 거국내각 뭐다 총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이 중간에 엎어지고 뭐 이래도 미동도 안 하겠구나. 뭔가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뭐 그 광화문에서 경찰이랑 충돌 없이 다 갔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시민들이 쭉 돌아가는데도 느낌이 와 벼르고 있구나. 시위를 벼르는 거예요. 네.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 저는 사실 이제 80년부터 이제 서울의 봄부터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쭉 광장이 있었죠. 87년 60대도 있었고 네. 또 명동성당에 있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논쟁이 있더라고. 그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때 집회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했잖아요. 1차 담화. 할머니들에서 길에서 논쟁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뭐 이건 제 이야기. 참 오늘 제가 나오고 민족문제연구소 뭐 교육홍보실장이 아니라 시민 네. 박한용으로서 얘기합니다. 네. 네.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박근혜 그 가시나가 눈을 맑게 뜨고 하나도 반성하는 것이 살살 목소리만 깔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지고 반성 하나도 안 한대. 네. 용서해서 안 된대. 이렇게 하니까 또 한 할머니가 와 그래도 울먹거리던데 용서해 주자. 저는 요 갈림길에 있다 봐요. 아직도. 네. 저는 아직 장작이 타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예일 단계로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네. 다 오르겠죠. 네. 다 오르는 데서 이제 저희도 또 이제 목소리를 하려고 하고. 근데 오늘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한번 방송 때부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한 발 한 발 이겨가는 싸움판이 벌어지겠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괘씸하고 얼척이 없긴 하지만 박근혜가 청와대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그래서 오늘 결국 국회까지 가갖고 총리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 여야가 지명하는 뭐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네. 한 발 한 발의 뜻이 뭔지 아냐면 미련이 강하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맞이 못한 한 발이잖아요. 네. 떠밀리는 한 발을 본인의 자발적 한 발은 매우 다릅니다. 후다닥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저 소위 짱북이라고 봐야죠. 천박한 표현을 하자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동정표를 모으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양보하는데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느냐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구 대중적 기반들을 다시 규합하는 시간 벌기다. 한마디 하면 장작이 불이 붙기 전에 물을 조금씩 뿌리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죠. 박근혜 한 발 나오기는 우리들의 장작에다가 물을 조금씩 흘리는 과정과 같이 가고 있다. 물이라기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딱 잘 못 느끼지만 분무기 같은 걸로 서서히 그럴 수도 있고 나무가 잘 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확 올랐다가도 좀 지나면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 흔히 말하는 대모란 것은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분노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바람빼기. 근데 저는 이 바람빼기로 보시지 말자. 우리들의 예열 기간을 봅시다. 예열 근데 대모, 기간. 근데 실제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모도 네. 우리 승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감성으로 하는. 원래 대모는 감성이 제일 편해요. 감성을 배격하시잖아요. 아 근데 촛불은 안 배격해요. 곽 박사는 또 반대로 아니, 감성을 배격. 광화문 촛불은 네. 구조적으로 그죠. 감성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빌딩숲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대모 중에 감성 아닌 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야라 소리를 딱 지르면 이 빌딩들이 하나의 반사벽이 돼가지고 네. 딱 공명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음파가. 그러면 하야하라라는 메아리가 꼭 그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야호 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메아리가 짜자잔 울리면서 이게 심장을 쫌불딱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게 아니, 들리지 않았을까요? 요게 그냥 몇백 명 수준의 촛불 집회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하야하라 구호보다도 저는 그날 2시간 내내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쳤던 것 같은데 그 구호가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외치는 구호가 청와대에 들렸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두 명이 외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는 미리 청와대 가 계세요. 제가요? 그래서 녹음하시라고. 괜찮네. 그러시기로 한 거예요? 12일 날? 아니 청와대는 아니고 저 어디
청운동, 뭐 청운동까지만이라도. 인왕산 이런 데. 아니, 어떻게든 청와대 최 앞에까지 최대한 들어가가지고. 네, 당첨입니다. 네, 거기서 라반특 딱 녹음을 해서. 박근혜 체포 결사대. 안승현 씨. 경복궁. 네. 출정. 경복궁 앞에 거기 네. 거기 가 있을게요. 뭐 경복궁 가요 지금.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아, 거기 가는 데 있잖아. 실제로 그럼. 오늘 웃겼던 게 그 총리 지명 철회한다니까 네티즌들이 바로 패러디 올렸는데 전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소나 긴급 선학교 강진행 열 강진행 버스표 취소함. 아 내가 총리 물건 나갔구나. 강진행 버스표를 끊어놨다가 박근혜 철회했다 그러니까. 빨리 예약 취소. 아, 저도 그게 왜 속보로 나오나 그랬어요. 근데 어우. 근데 이 패러디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항상 뭐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숟가락 얹는 놈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순간 반응이 이 패러디까지 한다는 게 참 네티즌들이 참 이게 순발력이나 결국 총찰력이 또 숟가락 얹는 놈들의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그래서 그 유행이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아, 내가 이러려고. 네,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이 촛불 딱 타오를 때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거국내각을 거론하면서 이게 첫 템포에서 약간 말려버렸잖아요. 말렸다가 다시 촛불이 잘 되면서 잡았는데 또 한 번 말려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제 뭐 총리 공동으로 추대를 하면 이건 없다 이제 하야.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데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네. 지금 거기가 그쪽에다 같이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좀 특이할 거는 백악관에서 거론을 했어요. 네, 한마디 나왔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네. 네. 굳건하다 그랬던가 영원하다든가 그랬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은 저는 이 발언의 진위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엄연히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대통령을 끌어내려도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지. 옆에 있는 미국이 무슨 니들이 뭔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돌려봐요. 만약에 유럽의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 폴란드 대통령이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뭔데 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쟤는 뭔데? 다시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농단 어찌 되는 내용이 있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정 이거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문제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미국이 그죠? 갑자기 툭 손가락을 얹으면서 튀어나오느냐. 미국이 박근혜를 버렸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 그러니까. 버렸고, 버리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아, 미국이 뭔데 저가 뭐 한국 대통령을 버리고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보수 세력들은 좀 안심하겠지. 옛날에 안 그랬나? 그죠? 있는지 분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미국이 맹피할 수 있는 내용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죠. 아까 이제. 대통령 누가 되든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할 때는 주어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절이 누가 오히려. 대통령이든 한미동맹만 굳건하다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관계없다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이다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아 그러네요. 한미동맹 실제 순서도 그러잖아요. 네,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누가 되든 개의치 않게 때리되는 거죠. 그 사실은 미국 버렸다 안 버렸다 보다 향후 이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과정들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갑자기 이번에 강조했죠. 또 사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다 끝나는 과정 아니에요. 일본은 잽싸게 해먹었잖아요. 또 군사정보 협정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미국은 이제 그거 이상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상의 것일 때 한국의 정치권에다 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기본 딱 그런 분석은 하시더라고. 우선은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거다. 박근혜와 거리. 그리고 더 분석하는 사람들은 하야에 대비한 포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뭔가 좋은 이미지로. 그 와중에 그 촛불이 그렇게 활발 타오고 20만, 30만이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리포트는
마크 리포트는 네, 개 끌고 대사가. 나와서 산책했잖아요. 두산 베어스 유니폼 입고. 아, 저 부끄럽네요. 제가 사실 프로야구 두산 팬인데. 근데 그게 이게 연예인들도 그러지만 정치인이 얼마나 퍼포먼스가 강합니까? 근데 굳이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개를 개한테도 입혔어요. 입혀서 백남기 농민 연결식 장 인근을 배회를 한 거예요. 군밤을 사서 리포터 하나, 개 하나. 리포터 하나, 개 하나 먹으면서. 아, 개랑도 같이 먹었어요. 네. 아니, 개는 친구인데 왜. 자기 가족이잖아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뭐. 있지. 그건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퍼포먼스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가 그럼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전국에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실제 미국의 눈빛과 입김에 예민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받아들였겠죠. 뭐 당연하지만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은 어제 박 여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명확하잖아요. 네. 누가 그 누가 보다 새누리당이 제일 잘 알아. 네. 그죠. 그죠. 네. 우리보다 네. 오히려. 그것도 뭐 비박이라고 하는 네. 아웃도 하는 팀인지 네. 모르겠는데 비박하는 오로지 그쪽으로 고민해. 그 한때 천막 농성도 했잖아요. 그 비박이고 네. 또 텐트. 이게 뭐냐면 이쪽은 어차피 박근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야를 하든 아니면 이선에 물러나든 또는 그 탄핵을 당하든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이 되든 간에 박근혜가 해줘야 될 역사적 역할이 있어. 미국과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지금까지 했던 미국의 어떤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나가야 될 정권 창출이란 것은 상식인가요? 그건 미국이 나쁘다고 해라. 그건 미국의 국익인 거야. 상식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우리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하는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네.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미국의 요구를 따라줄 수 있는 정권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먼저 대단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건데 왜 자꾸 그렇죠. 이리 와서 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우리 라반특 시즌 1의 진행자 선님이 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SNS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됐는데. 리포트 사진? 네, 리포트 사진을. 네. 야, 정말 우리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트위터에서는 네. 리트윗이 수백 개 됐어요. 네, 아니, 제가 왜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보, 이거 봐. 언론이 갔다가 싫었는데 그냥 한 네티즌이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부 사람들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실 것 같은데 제목 강화도령과 큰 영예로 하겠습니다. 아, 미리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네. 제목 바꾼 거 제목 바꿨습니다. 네, 네 아, 일부 예. 강화도령님 제가 네. 잘 알죠. 강화도령과 큰 영예 뭐 역사상 모든 독재 말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쟁으로 말로가 시작된다. 이번 민중총궐기 지금 계속 연달아서 확장이 되고 불이 타오르고 아직 뭐 장작불이 붙었다고는 안 하셨는데 뭔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예열하고 있죠. 이 지금 이 항쟁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화두인지 우리 곽 박사가 네, 아 그 압축적으로 한번 네 강화도령 얘기할 땐 민중총궐기와 더불어서 아 지금의 국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철종 그 강화도령과 진주밀란 이 국면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접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는 단순히 이게 최순실 정국이 터졌기 때문에 민중총궐기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11월 14일에 백남기 농민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이 국민들이 박근혜 지지율 지금 박근혜 지지율 얼마죠? 오늘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반등됐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쥐어 짜가지고 예. 안 나와 그럼 얼마? 그래도 뭐 한데 이런 거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맞네요. 딱 어느 개선이다 아직까지는 네. 보수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좀만 더 해주라 그럼 지지해줄게가 이게 본래 마음이에요. 네가 그것까지 그 말도 못했나 바보 나까지 삐지게 이런 거예요 보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렇게 쇼를 할 때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기대 이하로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가 한 마디만 좀 해도 나 그럼 조금 흔들려줄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본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네, 첫째는
반민주 독재 행각을 일삼았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것은 뭐 세월호 과정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세월호 진상조사를 집요하게 방해를 해왔고 결국은 작년에 민중청구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사례죠.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 이거 제목 괜찮네. 옛날에 이제 키에르 케고르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인데 아무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민족 대결 정권이었다. 이거는 라디오 반민특위 우리 라반특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면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관계, 그렇죠? 한일 외교를 완전히 말아먹은.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대통령 자체가 친일의 이 DNA를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뭐 그런 국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해서 사드 관련하면 알 수 있겠죠.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사드 배치 불길이 막 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히 남북관계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이 극단적인 이런 대결 행각을 일삼고 있지 않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러했던가 박근혜 정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막장 폭로를 하는 부분이죠. 바로 비상식적인 짝퉁 정권이었다. 뭐냐면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주제에 무슨 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그죠? 국민을 우롱하고. 아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박근혜 탄핵 국면 내지는 거국 내각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그 누구 뭐 친박이 아니고 비박은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선거 어떤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지고 지금 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아, 법적 책임. 네. 네. 그거는 밝혀집니다. 그죠. 두고 보십시오. 나가서 도의적 책임. 도의적 책임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과 정치 행동을 같이 했었던 그런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가를 이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 정계에서 은퇴해야 된다. 법적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이제 선봉 캠프를 갖지 않은 사람. 도의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 나가서 거기서 네.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뭔가 함께 했던 사람들. 네. 식사를 같이 하거나, 대화를 같이 나누거나, 뭐 또 뭐 회담을 진행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식사한 사람도? 예. 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가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네. 다 불러놓고 밥도 먹은 적이 있는데. 아, 다 하면 안 워낙에나 또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3만 이상 먹은 사람. 아, 저기다, 예. 3만 이상 먹은 사람. 김영란 네. 법에 걸리는 사람. 그, 박근혜 선정이 또. 저한테 자기... 그대로 완전 다 걸려. 그러네. 자기의 본질. 그러네요. 그때 캐비어 먹고 막 이런 거. 아, 샥스핀하고 네. 송로버섯?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수첩 공주였다. 왜 수첩 공주였을까?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뭐 얼마나 꼼꼼하길래 수첩의 기록에서 얘기하냐라고 이제 했는데 말이 되지. 그죠. 이제는 이 모든 게 짜자자자자 그죠? 와 완전 이건 수첩 공주가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투지폰 공주였죠. 아 투지폰. 폴더폰 공주. 네. 대포폰 공주. 아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폭발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 대반격이 그래서 아 저는 민중의 대반격 이 구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거론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 출연자분들이 생각하는 박근혜 하야의 내가 생각하는 하야의 가장 큰 이유 하나씩 우리 실장님 먼저 한번 이 합병증이라서 문제인데 맞아요. 하나가 아니고 합병증이 아, 맞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것이 정신적 문제라 봐요. 이미 어떤 철학자 분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월 선생님 했지만 저는 이미 4년 전에 동네 아줌마들이 눈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너 말하는 게 이상하다. 사람 안 보고 한다. 옛날에 어떤 그런 가족 관계 트라우마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이 중증은 중증인데 아까 흔히 말했듯 우리가 헌법에 대한 질서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민이 위임하여 권력을 사인에게 넘기면서 동시에 공모했잖아요. 범죄를. 네. 두 번째로는 뭐냐 알다시피 뭐냐 거대한 부정부패예요. 근데 세 번째는 정책의 실정이 아니라 국정이 마비고 왔잖아요. 아니 개통이 무너졌고. 근데 네 번째로는 도덕적 타락도 크다고 봅니다. 도덕적 타락. 지금 사실 와이담식으로 거의 뭐 음담 표시를 갖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내용. 근데 그 내용 공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개인적 결함이에요.
긴직결합이라는 게 한마디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신문에 여러 번 나온 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심리학자라든지 네. 또는 김용호 선생님 또 얘기할 때 거의 한정치상에 갖고 온 상황이다. 네. 저는 그게 저는 이미 저는 저도 중요한 그래서 어떤 분은 집회할 때 하야가 아니라 입원이란 말을 했어요. 입원. 들었습니다. 병원 가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이 오해가 있으면 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인격 모독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영어로 멘탈리티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맡고 계시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난 오늘 멘탈리티를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국에서 선출하는 대통령과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봐오던 대통령, 저거 아빠. 저거 아빠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단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이제 절대 권력자로서의 자기 아빠를 바라보았고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유신 정권의 자기 아빠가 행사하던 그런 절대 권력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사로운 국정의 그 이른바 비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중대사들을 제 멋대로 이제 행사하는 부분들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리 아빠 건데 네가 뭔데 개돼지 주제.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국가관인데 그 국가관이 그대로 투영되는 과정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 아니냐. 예전에 같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이런 거를 저기 맡겨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가도 내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연설문을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이거 국가 기밀 아닌가?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법적 판단이 드는 게 마련이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애당초 거기에 대한 일말의 뭔가 이제 이 법적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나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임금이니까 일종의. 나는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 임금이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문에도 내용이 그러잖아요. 저는 잘해보자고 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그럼 잘해보자고 한 일이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기업 모금 문제도 끝까지 선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네. 내 의도는 잘해보자고 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결론 네. 민주공화국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돼 있다. 근데 조선 봉건 왕조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조선시대 왕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빡세게 결제 절차 안 지키면요 네. 신하들이 스트라이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빠 마마한테 잘못 배운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예 국가와 개인이 일체화된 거예요. 내가 곧 국가예요. 짐이고 국가니라. 전제가 뭐냐. 나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를 이어받았다. 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국가 민족을 위한 건데 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계가 없는 사람이다. 국가와 네. 사적인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근혜는. 지금 이 사태는. 좀 있으면 수그러들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죠. 왜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국민들, 니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러는 거다.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중요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한다는 말이 이러려고 네. 깊은 심리 분석이 필요해. 이러려고 대통령이냐. 네. 이거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대통령 했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깊은 멘탈은 네. 그 망신을 당했다는 네. 느낌 같아. 네. 아 진짜 실제는 제 해석의 달인이십니다. 아니 제가 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러려고 하는 말 니는 안 우리 저한테 하면 니도 알지 우리 경상도니까 내가 이러려고 니 낳나 이러려고 그랬나 이러려고 네. 내가 니 키웠나 밥 먹이고 네.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 이런 때 나오는 상용어가 이러려고 해. 대구에서는 이칼라고라고 합니다. 네, 이칼라고. 네 이칼라고 했나? 경상도가 아니면 잘 몰라. 아, 경상도. 그래서 박근혜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가는 네. 원초적인 울림 이런 공감들. 네. 대통령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런 근본적인 심리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 생각이 바뀔 수는 없는 거네요. 바뀔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진단 나왔어요. 뭐 유시민 씨도 그 말 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그 말하고 철학자인 도울 김용호 선생도 그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말해. 참 도울 선생 금치산자가 대통령이다. 성장 과정이나 그의 행동을 봤을 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하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이건 반대해서 비난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걱정이에요 우리도. 네, 걱정입니다. 승혜 씨는 어떤 걱정? 아 저는 걱정은 아니고요. 저는 앞서서 이제 뭐 실장님이 그 뭐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을 너무 기만하고 있다. 민중들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말이나 그리고 약간 그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밝혀지면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해도 못 믿는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솔직히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얼마나 깊으면 최순실 대역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불신이 엄청나게 깊은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두 번째 대국민 담화하고 울먹울먹하고 대국민 담화하고 박근혜가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 섰대요. 기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물러가자는 거 아니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이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 안 받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아 국민은 얼마나 기만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나. 이렇게 비유를 쉽게 생각해 볼게.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크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누워 있어. 그 내가 간 거야. 박근혜처럼 가서 때려서 미안해하고 가버린 거야. 맞아요. 답을 안 듣고. 네. 이것이 이번에 두 번의 담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사과를 할 때는 사과를 자기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배려와 헤아림과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몰랑 미안해 아몰랑 돌아간 거야. 아니 그거지 그거. 아 내가 짜증나 집에 가서 짜증나요. 아 내가 뭐 너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네가 상처 받았다면 미안해 이거잖아요. 그럼 아몰랑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기자들과 담화를 시작을 했으면 저는 정말 난리 났을 거라고 집회가 더 커졌겠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막 동문서답을 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해버리죠. 여기서 아마 참모들도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혹시 너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참아 네. 대통령이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동적인 가능성이 있고 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뜻만 전달하시고 네. 들어오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론의 동향을 또 지켜보면서 저희들과 같이 또 응원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아주 공손하게. 아 그래서 저는 뭐 하야의 근거보다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우선 봤는데 SNL이라고 코미디 프로가 있잖아요. 네. 거기 전부 다 막 정유라 최순실 저도 봤어요. 네, 이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 이승만 박정희 뭐 이를 쭉 와서 이런 독재 정권에 다 뭔가 종합 세트처럼 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보이는 뭔가 풍자와 그리고 용기와 진출 이런 거는 또 반면에. 그 표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의 공간이다. 이 촛불이 사람이 힐링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받은 구조적인 역사적인 이런 상처와 고통에서 최고의 힐링 공간이다. 맞아요. 만났대. 니도 응. 미치겠지. 나도 미치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국민이 잘못되는 건 아니구나. 무조건. 그런 거 보면서 뭐 그래도 하야는 해야죠. 그렇다고 뭐 하야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제목에서도 강화도령과 큰 영예라고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나온 배경 이제 철종 시대의 배경과 이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곽 박사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네. 비유를 또 들어봤어요. 또. 네. 매번 또 네. 지난번에 또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비유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 오늘 와서 대본을 간략하게 썼어요. 쓰셨는데 지난번에 욕 들어먹은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찾아보고 좀 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막 갖다 붙인 거. 네. 아니 뭐 그렇게 막 갖다 붙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지난번 나오시고 또 이번 나오시는 사이에 저희가 최 씨 부녀 덕분에 네. 조회수가 31회 방송이 15만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가 유튜브만. 근데 그런 방송의 상승세를 타야 될 지난 방송 전국에서 곽 박사가 뉴스도 안 읽고 온 거예요. 저는 박근혜 쓰는 일이에요. 근데 아, 내가 이러려고 남한테 그랬나? 오늘은 빡빡일세. 네, 오늘은 뭐. 그랬겠지 뭐. 네. 아, 근데 저는 또 뭐 입으로 사는 사람은 또 입으로 또 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아, 뭐 글 쓰느라고. 예. 아, 그래서 예.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겠네. 곽 박사님이 그 지금 뭐죠? 이 최순실 게이트 전국의 본질과 전망이라고 장문의 글을 시리즈로 세 편을 내셨거든요. 아, 저희 연구소에서 낸 거예요. 네. 어, 그래?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연구소에 몇 명 없잖아. 아, 왜 그러십니까? 저희 요새 연구소고요. 나는 협동조합이에요. 네. 네. 아니, 밤에 뒤풀이도 안 하고 글 네. 쓰신다고 가셨잖아요. 아니, 안 갔지. 그 우리가 조금 먹다 갔지만 아침에 진짜 글이 떴더라고요. 근데 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 글을. 네. 아,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한번 철종과 박근혜를 한번 비교해보는 게 어떨까.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거죠. 예. 구조는 유사한데 철종은 억울할 거예요. 예, 그죠. 철종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네, 그죠. 예.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보면 그 저도 아까 대본 주제 보니까 철종할 때 조금 게 강화도는 불쌍하긴 했어요. 네. 오래 못 살았어. 그죠. 시달렸는데 정신적으로. 그래도 뭐 비슷한 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비교한다기보다 어떤 그런 상황적 네. 어떤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아마 연상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선 후기 시대에 들어가면 영조, 정조 시대에 일정하게 좀 조선의 구군이 융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뭐 정조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사하고 나서 또 이제 이후 중에 소설가나 이런 데서 정조 독살설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순조를 넘어가면서 조선 후기 때 완전하게 이제 국력이 쇠락해지는데 조선 후기 때 조선 왕조 국력이 쇠락해지는 과정에 바로 철종이 있었다. 철종은 순조가 이제 승하하죠. 임금이 승하하고 나서 후계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가 없었던 게 마땅한 후계가 없자 그 당시에 곤문 세족들 그러니까 이 안동김 씨라 하죠. 이 세도가들이 저는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후계 왕 임금의 후계를 찾다 보니 예전에 이 유배돼 가지고 강화도에 가서 예, 강화도 유배돼 있던 왕족의 후손의 한 명이 지금 강화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녀가 살고 있던 그 사람? 선녀가 살고 있던 그 사람? 예, 남군. 뭐 강화도에서 남군에는 찍고 살고 있는데 이자가 예. 다음번 왕위를 이을 적통자요 라고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안동김 씨 세도가들이 전부 다 이제 철종에게 뭐 찾아가서 아이고 전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맥락과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가 아니라 수구조차 예. 친일 친미 수구 세력들이 이 수구 정권의 적통을 이어야 되는데 이명박 이후에 마땅히 적통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누구냐 박정희의 후계자 중에 박정희의 딸 중에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박근혜를 찍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당시에 철종 강화도령은 남녹고 기역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전하 이래가지고 이제 임금으로 추대하고 전부 다 그 밑에서 절하고 이렇게 했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국면하고 뭐 지금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야 다 뽀록나 버렸죠. 알고 봤더니 수첩 공주가 정말 수첩이었더라. 근데 거기 가지고 카카 해가지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절하고 나는 친박이요 나는 진박이요 자네는 종박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참, 예, 친박 논쟁 충성 경쟁을 네. 벌였던 이 국면이 조선 후기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제 도탄에 빠뜨렸던 이런 권문 세도가들
의 행각과 완전히 똑같지 않냐 지금 나타나는 그림이.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국면을 철저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민초들의 생활은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세도가들이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도가들이 한문으로 어렵게 막 써가지고 전하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니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철저히 뭐 알겠습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러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고 저녁에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기분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여자를 들여 넣어줬어요. 아 진짜로? 그래. 네. 일부러? 일부러? 뭐 낙이 없잖아. 그지 먹는 거 여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다들 철저히 나중에 다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왜냐면 왕이 그 공부를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왕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답을 내려야 돼. 근데 그런 읽을 줄 알았나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아니, 아주 그렇게 까무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제 물론 이제 거의 뭐냐면 그 사실은 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거지. 뭐 근데 어쨌든 다시 공부해서 다시 가르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뭐 그 수준이 얼마냐 알 수가 없지만 또 완전 제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많이 배운다고 뭐 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이 없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딱 요 짧게 보시면 안 된다. 네. 이거 박근혜부터 봐도 돼. 아, 박정희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정치라고 할 때 삼정의 문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조, 정조를 끊고 그다음에 보면 순조가 시작돼. 순조.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 요 세 시기가 되고 그다음 고종 대웅군 시대로 네. 이관되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비박과 친박의 대결이야. 아, 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노론이 다 해먹었다. 이거 다른 말 수구가 다 해먹은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네.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예, 노론이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이 순조, 헌종, 철종 때 예, 가장 이제 문란할 때가 바로 이제 보면 이 노론의 득세 시절이에요. 이걸 보자면 우리로 치면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오늘 한국 수기에 벌주해서 잘 보십시오. 이승만 12년 해먹었잖아요. 네. 4.19 때 좀 빼고 20하고 빼면 박정희 18년. 합의 30년이에요. 그러다가 또 잠깐 그다음에 최규하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Y에서도 어쨌든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 수구 쪽으로 통한 셈이죠. 어찌됐건. 그다음에 DJ 노무현 10년 빼면 68년 동안에 55년을 수구가 해먹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그 기간이 바로 세종시대 60년 비슷한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 수구가 주도한 것을 이렇게 노론 독주 시대로 보면 되겠어요. 그 수구 내에서도 우리가 보면 진박이냐 비박이냐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박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추사 김정희 아시죠? 네. 이 사람은 안동 김씨가 아니고 경주 김씨예요. 네. 벽파라고 하는데 사도세자를 구박했던 그룹들이에요. 죽이자고. 이쪽하고 안동 김씨하고의 대결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 MB계와 친박계의 대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MB계가 밀려나. 이게 추사 김정희 세력이 귀향산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냐면 풍량조씨하고 안동 김씨가 라이벌인 거예요. 여기에다 중간에 널뛰게 하는 게 반남박씨야. 죄송해요. 문중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 모든 반란 박씨는 게 아니고 네. 그 쉽게 말하자면 일단은 노론에서도 벽파였던 이 경주 김씨 쉽게 잘못 추사 김정인의 집안 외척 집안이에요 여기가 네. 네. 용조로부터 연결되는 이쪽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득세하잖아요. 그래서 또 진박이냐 종박이냐 나누지듯이 이게 나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누지면서 결국 뭐냐 철종 때 와서는 안동 김씨 김조순이가 자기 딸을 철종에 넣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60년 끌고 간 거죠. 이렇게 된데 핵심이 뭐냐. 한마디 하면 국왕이 책임지고 다스려야 되는 나라인데 전제 군주제라면 아예 외척이 지고 흔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래도 뭐냐면 좀 안동 김씨가 좀 덜 억울할 거예요. 우리 그때 실제적 결혼이라도 시켰지. 왕하고 딸을. 네. 여기는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영적 부부라는 얘기가 있었죠. 영적으로만.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아 그래서 엄마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어요. 어 그럼. 그러니까 철종은 안동 김씨 할 말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외척 정치 원래 다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그렇죠. 때 보면 또 중국에도 우리는 그래도 그런 남들 시스템과 족보가 있는데 영적 부분인 건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런데 결국 제일 문제는 외척이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할 수도 있다. 뭐 근데 문제는 예의 없이 부패하더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노론이 주됐다가 아니라 노론 안에서도 그 우리도 뭐 수구가 넓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수구하고 조선일보 수구와 박근혜 수구가 삐짐삐짐 됐잖아.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거 풍양조시와 안동김씨 갈등 같은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섀도우 정치가 노론 정치가 아니고 노론에서도 가장 타락한 소수 집단의 정치란 거예요. 독점 정치. 이게 오히려 뭐 그 정면에서 보자면 순실가해한 그 얘기는 좀 나눠먹기 한 거다. 3, 4개 집안이 나눠먹은 얘기는 3, 4명이 나눠먹은 거야. 한 집안 3, 4 대신. 자매가 나눠먹은 거야. 네, 3, 4 자매가 나눠먹은 거야. 좀 비슷하면서도 참 더 나빠졌다. 아니, 근데 그때 딱 민중의 생활도 보면 그야말로 딱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 참. 네. 그 당시에 조사하셨죠? 삼정의 문란.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세금, 조세를 이제 받아 거두어 드리는데 거두어 드리는 방식이 기본은 농업국가니까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세금이고 이게 전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군역. 그러니까 군역을 해야 되는 당연히 양반은 군역에서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상민들을 대상으로 군역을 해야 되는데 군역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를 짜서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수탈해 나가는 군정. 그리고 환정은 너무나 배고프니까 보릿고개 때 이럴 때 보면은 조정에서 이제 쌀을 빌려주잖아요. 쌀을 빌려주면 일정한 이자를 쳐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고리대로. 이자를 고리대로 때려버리는 예, 이런 환정. 이 세 가지 삼정이 문란이 돼가지고 도탄에 빠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때 삼정이 너무 문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화전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들의 수탈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면 도망간 집안에 이 세금까지도 옆집에다가 갖다 때려가지고 먹여버리는 거죠. 예. 그 내용들이 그 밀라네 시대 영화 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종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을 빌려오죠. 근데 쌀에 전부 다 모래가 들어있는 거야. 예. 이게 당시에 환정 시기에 고리대를 때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쌀을 빌려줄 때는 안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빌려줘요. 그러면 무게가 나가니까. 받을 때는 예, 아주 알짜 이 백미로 다 돌려가지고 받아버리는 거죠. 그 잠깐 쉽게 얘기하면 네. 황국 얘기하기가 좀 단어가 어려운데 네. 요즘 말로 적십자사가 흉년이 들어서 쌀 꿔주고 네. 고리대 장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 지금 적십자사가 그렇단 건 아니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기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게 아까 이제 전정 말씀드렸는데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를 빌려준 데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이게 지금 시기에 보면은 전세가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단은 사람이 살려면 집에 있어야 되고 집을 살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최고로 올렸죠. 지금 예. 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수구 세력들이 수구 부동산 경기 부양 체계라고 하면서 집주인들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집주인도 예. 그냥 일반 생계형 집주인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투기한 투기형 집주인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군정 뭐 당연하게 이번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도 빠지지 않는 게 방산 비리. 네. 그래서 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최순실이 관련돼서 의혹이 있다. 아니 왜 최순실이 그런데 린다김은? 네, 그렇죠. 린다김은 지금 꼭 먹고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과 어떻게 15년 지기 친구였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방사 얘기할 때는 최순실한테 네. 그런데 린다김은 이거 붙여줘야 돼. 아 그러니까. 아 그 마지막 환정. 환정은 지금 시기에 명확하게 이건 가계부채 아니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빚이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래서 아 세도 정치가 아주 그냥 이제 막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더라. 근데 박근혜 정부를 보자. 아니 그 최순실 뭐 차은택 이 사람들이 뭐 최대 보면 수십조를 주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니까 원래는 그러한 수십조 원이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국민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렇게 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담배가스 올린다고 별 지랄 발광을 하다가 아 열받아. 매일 4,500원을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담배값까지 올리고 있다가 서민 코묻은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다 보니까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이 국면이 동일하다. 그럼 이렇게 동일하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철종 시대에는 이제 밀란의 시대가 오는 거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밀란의 시대다 이거는. 지금의 민중총궐기. 2015년의 민중총궐기 올해 16년. 이제, 올해 민중총궐기는 전부 다 밀란의 시대. 이것의 21세기 버전이다. 네. 네. 제가 하종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강동원? 아니 영화를 못 봐가지고 개혁을 못 맞겠네. 뭐, 괜찮아요. 고생들 많이 해요. 아, 네. 아 영화를 그래도 타고 막 찍어야 돼. 머리 털들 반쯤 타야 되고 그 욕받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기죠 하종우가. 그렇죠. 네, 네. 그럼 됐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고생길이야 뭐. 네. 정책적인 문제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 이제 밀란의 시대에 민중의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삼정에 물란했지만 이게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뭐 명퇴하신 공무원께서 좀 착하게 살면 안 되나 그냥 와 그렇게 욕심을 내노 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명예롭게 은퇴하셨습니까? 안 잘리고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해요. 측근 정치란 게 조선시대 지금 외척 정치잖아요. 세도 정치고. 한마디 하면 비리의 집합 덩어리잖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리를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많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적 착복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국가가 세금이나 정책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가야 될 것들을 자기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만들어낸 거죠. 쉽게 말하면 국가로 가야 될 파이프를 자기 배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매감 매직. 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배설을 해야만 신분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경제성과 함께. 이게 엄청나게 뭐냐 돈을 갖다 바치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요즘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최순실한테 돈을 바쳤는지 뭘 바쳤는지 뭘 바쳐야 되잖아요. 재벌들이 돌아가면서 미래재단에다가 네. 수백억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갖다 직접 개입했잖아요. 300억씩 모금해서 네. 안정범이 안을 올렸는데 네. 500억씩 빠꾸 네. 시켰잖아요. 500억씩 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조선시대 매관매직인데 네. 관직을 주고 사고 파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렇게 벼슬아치가 돼서 지방관. 그럼 지가 돈내만큼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아까 삼정의 문란이란 국가적 기강이 무너진 데다가 더 발언을 해가지고 고스란히 지가 뇌물낸 거에, 뇌물낸 이유가 뭐야? 악착같이 벼슬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만큼 누구한테 뽑는다? 백성들에게 뽑아먹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지금 이 모든 부정부패는 자기들끼리 해먹은 걸 보면 안 되고 자기들 해먹는 바람에 우리가 거들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거나 우리가 다 쪽박 찬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전부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벌들 규제 완화해주고 돈 벌게 네. 해준 게 네. 너무 그림이 딱 맞아. 돈을 갖다 내면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화를 하죠. 재벌 정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제 아까 진주밀란 이제 바로 이제 철종대의 대표적인 진주밀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지. 네. 우리가 19세기는 밀란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밀란의 개막전은 1811년 홍경래의 난이에요. 네. 우리가 관서 농민 전쟁 또는 평안도 농민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철종대 컸던 게 1862년에 진주에서 밀란이 시작돼가지고 진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진주에서 경상도로 확장되고 그 다시 지리산을 넘어서 전라도로 가고 그 다음 충청북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남 밀란이에요. 정확하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가본 그 다음에 이것이 1862년에 진주 밀란에서 시작해서 삼남 밀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임술 밀란이라고 해요. 임술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항 농민 전쟁이 있잖아요. 동학농민행위.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단계인데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리학을. 1817년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안도 지역민들이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다르지만 광주 민주항쟁이 호남에 대한 차별을 들고 나오면 민주항쟁이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한국 민주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한국 민주화 전체 운동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런데 네. 네. 홍경래 나는 문제식은 좋았지만 그래서 지역적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나서는 정도령이 도와줄 거다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왕조는 농민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바로 1862년이 농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곡창지대입니다. 인구의 대부분 거기 있잖아요. 농업지대고. 즉 조선왕조에서 지금까지 봉이 됐던 분들의 안 좋게 얘기해 농민들이.
사람들이 치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다른 말, 이거예요. 과거에 홍경희 난 같으면 옛날 치면 급진적인 진보 세력 일부가 고립돼서 나간 거야. 민주화 운동을. 일부 선진적인 학생 운동이나. 그 다음에 1862년은 보수적인 대중 농민들까지 다 같이 참여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보게 되면 과거의 운동들의 경우는 상대 주로 보면 진보적인 세력들이 좀 커져서 확대된 네. 속에서 보수들이 관망하거나 네. 우려하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수층까지 상대 나오고 처음 나왔다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자면 1862년에 임실밀란에서 바로 인구의 대다수인 평범한 국민들이 나온 거죠. 농민들처럼. 네. 이 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예의된다. 아, 그럼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 과정으로 봐도 촛불을 처음 나와봤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그렇죠.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네요. 그냥 아 사람이 는다의 문제를 넘어서 예. 네. 그 홍경희 당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몇 사람이 한 거야. 지역적으로. 근데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독재 치하였을 때 목숨 걸고 몇 사람이 나갔어. 마이크 잡고 했던 거예요. 100명이 모이기도 어렵다고. 학교 안에서는. 미삼심도 네. 수위하다가 바로 잡혀가고. 근데 이제 본물이 터졌을 때 뭐냐면 결국은 이건 민주주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농업 국가에서 농업을 잘못하면 모든 농민이 나와야 되잖아. 바로 1860 모든 농민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문제식이 커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오 농민전쟁 30년 뒤에 더 크게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가 있냐면 드디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조선 왕조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지도 이념이 없고 전국적인 조직이 없었어. 이 임실밀란은. 그런데 1894년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1860년대에 되면 동학이 만들어지잖아요. 동학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상도 만들어지고. 예, 동학을 창시한 게 바로 이때죠. 예. 그러니까 이 임실밀란 전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동학이 뚝 이게 아니네. 아니죠. 아, 그렇게 나와서 뭐냐면 이제 뭐냐면 정감록 같이 뭐 정씨가 이씨가 최씨가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하여튼 난리 나면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야 될 사실상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든지 뭐 하면서 조직도 있고 네. 근데 농민 문제가 직접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1862년에 진주밀란은 임실밀란을 통해서 그지 요즘으로 치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다만 그것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내용을 못 가졌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도 이제 하야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하야 내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자체도 언젠가는 나와야 될 것이다. 네.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동학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제 기본으로 그건 나중에 나와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부분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 네? 그렇죠. 예, 민주 회복 이런 국면으로 나가야 될까 보고 또 94년도에 보면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동학 농민 전쟁은 결국은 이제 외세에 의해 가지고 일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되는 우금치의 그런 대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차후에는 우리가 그런 국면까지. 결국은 뭐 우리 친일, 친미, 수구 세력들을 봤을 때 그들이 기댈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일본 내지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런 외세들이 아니냐. 그럴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정권, 민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좀 더 반드시 외세만 볼 문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갑오 농민군, 동학 농민혁명군이 몰매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몰매. 네. 동학 농민혁명 일어났을 때 일단 청일전쟁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하고 갑오개혁, 갑오경쟁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다음에 관군이 일단 진압하러 오잖아요. 네. 관군이 진압하고 여기 일본군이 뒤돌아오죠. 실제 화력은 일본군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는 유림들이 네. 민복으로 만들어가지고 농민군을 어디 싸가지 없이 임금님한테 대들어. 그래서 그렇죠. 쌍놈들이. 거죠. 사실 유림들이 위정척사라면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네. 동학 농민군 손잡고. 그렇죠. 근데 자기는 기존 질서가 더 중요한 거 임금님을 위한 질서. 네. 이게 수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자 연합에서 괴멸되었다. 네. 동학농민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지금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도 부지런히 지금 뭐냐면 그 중요한 외교적 안건들 대관계가 그냥 막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 나라가
이른바 국익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용납해주고 오히려 민주주의 억압하면서 나가는 우리 내부에 그 수그란 기득권 세력이 별개로 따로 있지 않다는 거. 이게 한일, 이번 한일 협정도 그러고 사드도 바로 미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수개월 내에 빨리 진행할 거다 완료를. 아, 사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요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추진되다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중단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외치를 박근혜에게 큰일 난 게요. 외치는 더 천치요. 네. 더 천치요. 괜찮은데. 지금 왜냐하면 이건 내부는 수습이 할 수 있어 우리끼리라도 합의가 하면 외치는 뭐냐 외교란 것은요 아무리 하더라도 어찌 대통령이잖아요 국가와 그렇죠. 국가 사이 교류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겁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런 자체가 남북 관계 지금 굉장히 위태롭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그런 걱정 많이 했잖아요. 전쟁 날 혹시 국지전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통일 대박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2년을 만들 수도 있잖아. 혹시 또 내년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북풍을 몰아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최순실이랑 이 아버지 좀 약간 더뎌진 것 같아. 그 위기도는 내가 볼 때는 전 상당히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외치를 박근혜에게 맡기자는 내용들은 그건 말이야 말로 집안에서 저거 아빠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뭐 그냥 편의상 맨날 술 퍼먹고 뭐 가족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저기 뭐냐 저기 집주인이나 만나가지고 전세 계약이나 하시고 아버지는 저기 뭐야 나중에 뭐 취직 자리나 알아보시고 그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외치나 외치나 하라고 근데 그게 우리 집 외치가 중요한 거 외치가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외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안전편을 하면 정말로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이나 한테 인감 도장 주는 거야. 집에서 그죠. 인감 도장 무슨 필요 있어? 어, 그런데. 맞아, 맞아. 인감 도장 들고서 나가서 나가서 마음대로 노십시오. 말이 되냐고. 어떡하네. 아, 근데 그거 한정치세나 금치사 아,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실체를 그치, 신청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의학적 소개는 오래 걸릴지 몰라요. 집회보다도. 서울대병원에 하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신청해. 박근영이나 박지만 씨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든 간에 좀 그렇지만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해야죠. 내지 외치 분리가 아니고 그럴수록 오히려 외치를 갈수록 우리 국민들 뭐가 하기 어려워져요.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내가 말하자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역사 교체예요. 이건 마저 좀 이따 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잘 보세요. 그 세도 정치 있었어. 그래서 막 해서 바뀌었어. 근데 경군에 와버렸어. 이 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얘기는 네. 2부 안 들으시면 안 되니까 네. 네. 2부에서 네. 더 하는 걸로 하고 1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